구독, 좋아요. 사랑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드레이크입니다. 오늘은 드레이크가 추천하는 올리브영 포마드 총 3가지 추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올리브영은 우리가 제일 편안하게 갈 수라든지 헤어라든지 이런 용품점이죠. 그래서 올리브영에서도 포마드를 많이 팔고 있어요. 올리브영 내 안에서 파는 포마드 중 어떤 포마드가 제일 좋고, 제일 가성비가 좋고, 제일 싼 가격에. 우리가 솔직히 원하는 거는 싼 가격에 머리에 잘 발리고, 그리고 세팅력 좋고, 향 좋고, 양 많고, 이런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이런 식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해드리는 거니까 좀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. 자, 보시게 되면은 올리브영에는, 올리브영 사이트 들어가면은 포마드라고 검색하면은 종류가 꽤 나와요. 우리나라가 바버샵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, 이런 포마드 문화가 잡힌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. 다슈 포마드, 뭐 스웨그 포마드, 뭐 백스터, 뭐 이렇게 뭐 XTM 뭐 이거 들어있고 뭐다 들어와 있는데, 여기 지금 여기 온라인 사이트는 안 들어와 있는데 그라펜이라는 포마드도 올리브영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이게 각 지점마다 다르잖아요. 있는 매장이 있고 없는 매장이 있고. 일단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포마드는 첫 번째로 다슈 포마드, 두 번째로 백스터 포마드, 세 번째로 그라펜 포마드예요. 제가 왜 이제 이세 가지 포마드를 추천해드리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은 첫 번째로 다슈 포마드. 다슈 포마드는 가격대가 거의 깡패예요. 내 논조 아니. 가격대가 그러니까 너무 높다는 게 아니고 너무 낮아요. 포마드란 자체가 솔직히 왁스보다는 좀 고급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게좀 사실인데, 9200원에 포마드를 구할 수 있는 거면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. 그리고 제품 성능도 그렇게 막 한결 떨어지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. 향도 은은하게 나고 발림성 좋고, 안 좋은 거라고 하면은 세팅력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러워요. 그러니까 좀 하드한 포마드는 이게 속으로 펴을 때 딱딱해서 좀 세게 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, 이거는 좀 발림성이 좋은 풀 때도 그냥 퍼져요. 푹 퍼져요. 그래서 발라서 머리에 스타일링 하는 거죠. 일단은 다슈 포마드를 정리를 딱 해드리면은 발림성과 향, 가성비, 이세 가지인 것 같아요. 세팅력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백스터 포마드. 이 백스터 포마드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에요.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이 외국 제품인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. 최저가가 21,000원이에요. 그래도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포마드 중에서 좀 고급스러운 포마드에 포함되는 포마드거든요. 이게 유리로 되어 있고 용량도 60g 정도이고, 향도 맡았을 때 호불호가 갈리는 향이 아니고 되게 은은한 향이에요. 향도 오래 가고. 일단은 보시면은 스타일링 영상이 또 있어요. 제가 변형을 한번 해드릴게요. 포메이드. 백스터 포마드는 올리브영에서 구할 수 있고, 수성 포마드이고, 세팅력은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. 발림성과 향은 좋고, 향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용량도 그렇게, 용량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어서 제품을 뭐 하루에 한 번씩 바르시는 분들 사용하시면은 거의 한 20일 정도는 쓰시는 것 같고, 이게 또 개인의 차가 있어요. 얼마만큼 덜어서 사용하느냐라는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은,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렇게 좀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는 포마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양은 적죠. 두 번째로 백스터 포마드 추천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그라펜 포마드. 요즘에 그라펜 포마드가 좀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상세 페이지는 다 이거 다잘돼 있는 것 같아. 상세 페이지는 솔직히 상세 페이지는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. 후기가 중요한 거지. 이거는 다 자기들 좋다고 난리지. 이거 읽지 말고, 이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읽지 말고. 이 제품 자체는 좀 워터 베이스예요. 수성 베이스고, 수성이고, 일단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. 발림성이 되게 좋고, 세팅력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좋아요. 일단 다슈보다는 세팅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포마드 자체가 왁스랑은 아예 다른 제품이에요. 왁스랑. 근데 이제 이 포마드를 바르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좀 젖은 머리 상태 스타일링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나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해. 난 고급스러운 포마드를 바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터 포마드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, 아니야 나는 좀 가성비가 좋은, 되게 가성비가 좋은 포마드를 사용할 거야. 다슈 포마드. 되게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포마드니까 그걸 구매하시면 돼.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다슈보다는 세팅력이 좋은 게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라펜 포마드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저도 제가 제품을 직접 가져와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헤어 모델도 따로 없고 말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저 이게 직접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
이 다음 영상으로는 제가 바버샵에서 사용하는, 진짜 오리지널 바버샵에서 사용하는 포마드 추천 3가지 다음 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드레이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